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525페이지 매도의 담보 책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담보 책임은 유상, 무상의 구별 실익입니다. 갑도 출연하고 을도 출연했을 때 채무를 이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쪽도 출연하고 이쪽도 뭐 했다 출연했을 때 이게 대가적입니다. 이 출연은 완벽했다. 이쪽 출연 만약에 완벽하지 않고 이쪽 출연 만약에 완벽했다. 즉, 이쪽은 대금을 지급 완벽히 했는데, 이 재산권 이전을 했는데, 재산권 이전했는데, 여기 혹시 뭐가 있다면,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재산권은 문제가 없는데, 물건에 뭐가 있거나,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혹시 이럴 경우가 있을 거란 얘기죠. 나는 돈을 완벽히 줬는데, 혹시 파는 사람이 재산권 권리에 뭐가 있거나, 흠,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뭐다 물건에 뭐가 있거나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산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책임을 우리는 뭐라 한다? 매도인의 무슨 책임이다? 매도인의 뭐다? 담보 책임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크게 무슨 하자하고 권리 하자하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로 나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 하자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 권리 하자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 것이 527페이지 몇 페이지요? 페이지 527페이지에 권리 하자가 나옵니다. 그 권리 하자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기본으로 따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권리 전부가 타인 겁니다. 타인 거. 타인 그랬을 때 악의 매수인이 자 선인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네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해제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나 알고 샀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요. 두 번째는 권리 일부가 타인 겁니다. 자, 권리부 타인 것을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못 넘겨준다. 그럼 설령 알고 샀다 하더라도 못 넘겨주는 것만큼 뭐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해제 안 되고 또 손배 안 됩니다. 자, 조문에 그렇게 규정돼 있고요. 세 번째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수량이 부족, 면적이 부족하다 또는 일부 멸시는 경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금 조절하고 샀겠죠. 따라서 계약 체결 후에 무슨 대금을 감액한다든지, 그 다음 뭐예요? 해제라든지 손배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527페이지서부터 권리 전부, 다음 페이지 권리 일부, 그 다음 페이지 529페이지 수량 부족. 예,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선 따라서 들어가면 여기 X가 1, 2, 3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X가 뭐다? 1, 2, 3로 떨어지는 거니까 요걸 기점 잡아서 좀잘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의 매수인이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벽이 되면 여기다가 추가를 시키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용익적 권리에서 제한이 되어 있다. 용익적 권리에서 뭐가 되어 있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한을 받고 있는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은 당연히 뭡니까? 대금을 뭐 했을 것이다? 조절하고 뭐 했을 것이다? 계약을 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되죠. 그죠? 따라서 대금을 조절하고 계약을 해놓고 매수인이 산 다음에 자기가 뭐할수 없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담보 책임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담보 책임을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기시면 페이지가 어디 있을까요? 532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자, 575조에 제한 물권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해가지고 밑에 책임의 내용을 보시면요. 선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가능하다? 선의. 당연한 겁니다. 왜? 알고 산 악의 매수인은 당연히 뭐예요? 대금을 조절하고 샀기 때문에 따라서 용익적 권리 제한은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다는 것, 오직 누구만 선의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그게 576조입니다. 576조 페이지 533페이지에 네, 저당권 행사, 네, 저당권 붙은 부동산을 갖다가 뭐요, 산 매수인이 있다. 그죠? 그러면 알고 샀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저당권 실형을 인해가지고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상실하게 되면, 비록 알고 샀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네, 악의도 당연히 담보 책임을 뭐 할 수 있다는 거, 추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76조는, 몇 조는? 576조는 특징이 뭐뭐 묻지 않는다는 거, 선이 악이 뭐다 불문한다는 거. 그래서 요걸 좀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최근에 자꾸 요거 가지고 언급합니다. 기본은 이게 기본이고, 예, 이제 포인트는 이제 여기다 좀 주시면서 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하자는 요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하자 들어갑니다. 물건 하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물, 특정물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물 매매,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불특정물 매매. 특정물 매매는 우리가 중고차 살 때 한번 생각합시다. 중고차 살 때 차량 번호가 딱 찍혀 있습니까? 안 찍혔습니까? 그죠? 찍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찍혔을 거 아니에요, 번호가. 근데 대리점 가가지고 새 차 살 때는, 새 차 살 때는 번호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직 특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가서 새 차 살 때는 뭐야, 차 종류하고 그냥 뭐 색깔, 컬러, 그죠? 옵션, 이런 걸 선택하고 이제 나중에 뭐야, 나중에. 불특정돼 있다가 나중에 특정이 된단 말이에요, 특정. 불특정, 특정이 안 돼 있다가 이제 뭐야, 특정이 돼서 이제 비로소 이제 번호판이, 임시 번호판이 이렇게 붙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불특정 매매도 특정된 이후에 하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무슨 책임? 담보 책임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중고차 샀는데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으면요,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야, 담보 책임으로 뭐 한다? 공격한다는 얘기죠. 단 이때 이쪽이든 사는 매수인은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예, 악인은 안 되고 선의 엔드 및 무과실 이행된다는 거, 이거는 공통적인 겁니다. 선의만 가지고 안 되고 뭐다 무과실까지 요구됩니다. 이쪽이든. 그리고 예, 이쪽 권리 하자 같은 경우는 혹시 이렇게 악의가 들어가면요, 악의가 된다는 때는 안 날로부터 1년, 선의는 아니죠, 악의는 뭐야,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고 선의는 뭐다, 안 날로부터 1년. 여기 이제 1년짜리 노래, 권리하자는. 근데 물건하자는 뭐다? 6개월. 몇 개월?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몇 개? 여섯 개. 몇 개월? 6개월 내 행사로 또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불특정물 매매가 특정돼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네, 요 특징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것으로 좀 바꿔달라. 다른 것을 바꿔달라. 그게 뭐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래서 불특정물 매매는 나중에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할 수 있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는데, 특정 매매는 이런 얘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특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물 매매하고 불특정 매매는 이건 무슨 하자? 물건 하자로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무슨 하자하고 권리 하자하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로 크게 구분해서 들어가고요. 하나 이제 팔레트를 묻는다면,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모르고요? 법령상 제한을 혹시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 법령상 제한은 권리 하자로 다루지 않고요. 무슨 하자로? 권리 하자 다루지 않고 뭐로 다룬다? 물건 하자로 다룬다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 무슨 하자가 아니고 권리 하자 아니고 무슨 하자 물건 하다 한다는 것.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맞힐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535페이지에 580조는 특정물 매매 이야기고요. 581조는 불특정물 매매 조문 이야기입니다. 특히 581조 2항이 있어요. 581조 2항에 전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배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완전물 급부 청구권. 582조는 아한 날로부터 1년 아니고 몇 개월? 6개월. 네, 그렇게 해서 권리하자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539페이지에 5, 환매로 가겠습니다. 5, 539페이지 환매. 환매는 그냥 조문 얘기예요, 조문. 팔았다가 다시 뭐한다? 다시 사겠다는 얘기예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팝니다. 뭘 판다? 자신의 토지를 팝니다. 그럼 토지를 을한테 팔아서 토지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을한테. 그러면 여기 토지 이렇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뭐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일정 기간 뭐 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일정 기간 뭐 한다? 머무를 만큼. 요 기간 동안 뭐 한다? 머물렀다가. 그죠? 다시 뭐 하는 거, 이렇게 갑으로 돌아가는 거.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또 을도 뭘 돌려야 됩니까? 을은. 을은 이제 돈을 줘야 돼. 돈. 그죠? 을은 뭐다? 대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줘서. 요 돈이 똑같이. 돈이 똑같이. 요 머무르는 요 기간만큼 뭐 했다가? 요 기간만큼 뭐 했다가? 머물렀다가. 그죠? 다시 어디로? 이렇게 을로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야? 환, 둥글 환자예요. 그러면 이제 갑하고 을하고 무슨 계약하면서 특징이 무슨 계약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플러스 여기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매매 계약과 동시 이게 키워드예요. 동시 우리 다른 곳 시험범위에서 우리 민법에서 동시란 말 가지고 맞는 데가 없어요. 여기만 동시야. 동시에 플러스 뭐다? 환매 특약을 맺는 겁니다. 무슨 특약을 맺어요? 환매 특약을 맺는 겁니다. 무슨 특약이요? 환매 특약을 맺습니다. 무슨 특약이요? 환매 특약. 그러면 일정 기간 내, 다른 겁니다. 일정 기간 내, 요 돈 있죠? 무슨 대금을? 판매 대금을 뭐하고 제공하고 그죠? 그죠?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환매권을 뭐한다? 행사한다는 얘기죠. 이 일정 기간을 우리는 이제 책에서 뭐라 한다? 환매 기간이라는 말을 써주고 무슨 기간이요? 그죠? 그럼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부동산하고 뭐가 있어요? 동산 있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맞는가 모르겠네. 부동산은 5년? 맞죠? 부동산은 5년, 동산은 몇 년? 3년 범위 내에서 부동산은 3년이고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뭐다? 3년. 이 범위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한번 정하면 기간 한번 뭐 하면 기간은 절대 연장할 수가 없다는 거. 연장 불가라는 거. 참 뻑뻑합니다, 여기. 그죠? 동시성 요구되죠. 엔드 기간 절대 연장할 수 없죠. 그래서 판매는 뭔가 굉장히 뭐다 엄격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 자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환매 대금 뭘까? 환매 대금은 을이 부담한 매매 대금. 을이 부담한 무슨 대금? 매매 대금 플러스 이거 계약 하나로 들어간 부수적인 매매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 매매 비용. 요 두 가지가 환매 대금이에요. 특질은 이렇게 씁니다. 이 기간 동안 머무르는다가 이 부동산에서 혹시 차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차임. 이 차임은 우리가 과실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과실. 차임, 과실. 그러면 요 머무르는 동안 또 갑은 이거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게 되면 이자 놀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온다? 이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뭐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호 계산하는 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대금의 이자하고 목적물의 뭐는 과실은 상호 뭐 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금의 이자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금 이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매권 행사할 때는 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안 되고 반드시 뭐다? 환매 대금을 반드시 뭐다? 실제로 뭐하고 제공해서 한다는 거. 네, 요 정도 기억하시면은 환매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특징은 엄격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540페이지 보시면 591조 2항 꼭 좀 기억하세요. 환매 기간 절대 연장할 수 없다. 그리고 밑에 환매 등기란 말이 있어요. 자, 환매 대상이 동산일 때는 뭐 등기란 말은 쓰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환매 대상이 뭐라면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우측에 594조 1항 체킹하셔야 되겠죠. 매도인은 그 기간 내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환매할 게 입으로 할 게 아니죠. 실제로 환매 대금을 뭐하고? 제공.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 있죠. 그게 환매 대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금 이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환매는 동시성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539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세요. 539페이지 앞페이지 590조 3항 있죠? 전 2항 경우에 목적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특별한 약정 없이를 뭐하는 것으로 본다? 상계. 그러니까 환매 대금에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 여기까지지 대금 이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환매는 나오게 되면 조문 그 자체로 나올 겁니다. 다음에 543페이지 갑니다. 교환 갑니다. 543페이지에 교환. 이 교환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무슨 계약에 있어서 매매 계약에 있어서 한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요. 한쪽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속을 정하고 이쪽은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 이게 매매입니다. 이게 매매 계약의 이야기인데 이때 대금은 반드시 금전일 것. 아셨습니까? 만약에 한쪽이 금전 아닌 것,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교환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죠? 한쪽은 재산권 이전 약정, 한쪽은 돈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 뭐가 된다? 교환. 그것을 법전에서는 뭐라고 됐습니까?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하고 교환의 특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갑은 어떤 재산권을 갑은 예를 들어서 토지 재산권을 주고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이쪽은 바꾸기로 했습니다. 건물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 했다? 네, 약정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정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게 뭐가 된다? 네, 약정해서 하니까 뭐예요? 그것이 교환이 되겠죠. 그래서 교환도 똑같아요. 교환도 전형 계약이고 약정이니까 무슨 계약이고 낙성이고 그다음 뭐고 쌍무고 유사 똑같습니다. 성질은. 그런데 토지재산권은 가치가 10억의 가치가 있고 건물재산권은 한 8억의 가치가 있다면 이렇게 교환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뭡니까?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는 뭐다? 플러스 여기다. 네? 돈, 얼마를? 2억을 추가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금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매매입니까? 교환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가 될까요? 여전히 뭐가 된다?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환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재산권이든 약정이든데 부적분을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부적분을 돈으로 주는 것을 갖다가 보충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금? 그래서 보충금 들어가 있는 교환도 뭐예요? 교환이지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교환의 성질을 분명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교환. 특별 내기 없습니다. 보충금 들어갈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543페이지 교환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위에 조문 비교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들어갑니다. 임대차, 임대차. 자, 차임. 임이 뭐냐면 차임입니다. 차임. 618조 다시 또 그대로 나옵니다. 임대차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쪽 일방이 뭐라고 됐습니까? 목적물. 뭐라고요? 목적물 뭐다? 사용. 수익할 것을 뭐하고? 약속을 정했고 상대방은 거기 차임. 지급할 것을 뭐 했다? 약정에서 뭐가 됐다? 임대차가 된 거죠. 임대차가 되면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618조 이 조문 하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618조인데 똑같아요. 법적 성질은 뭐 여기 전형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쌍무금 뭐다? 유상은 변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보증금이란 말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보증금 지급은 뭐가 아니다? 요소가 아닙니다. 다음, 차임은 반드시 돈일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다? 금전 아닌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공물을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임은 금전에 하나지 않습니다. 근데 매매 대금은 반드시 뭐다? 금전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갑은 어떤 채권이 있을까요? 반대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차임 채권적 효력이 생길 것이고, 이쪽은 목적물 뭐야?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채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요 목적물 사용 수익 채권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임차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권? 임차권. 그럼 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뭐다? 물권이 아니고 뭐다?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차임 채권이 있을 것이고, 그럼 갑은 우리한테 주로 받는 게 뭐예요? 차임 채권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 있어? 나중에 나올 게 뭐예요? 차임, 뭐, 증감, 청구권, 이런 얘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차임을 만약에 뭐 하면? 연체하면, 예? 그래서 2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주인이 뭐예요? 나가라! 해서 뭐 당할 수 있고, 해지 당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수익권 요구하는 거니까, 그럼 수선유지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수선유지는? 갑이 해야 돼요? 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을 할 필요 갑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선유지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만약에 을이 만약에 이 비용을 만약에 뭐 했으면? 지출했으면 당연히 갑한테 뭐요? 상환을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가 있다? 예? 임차인은 무슨 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를 뭐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뭐이므로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뭐 할 때는? 예? 임차권을 뭐 할 때는? 양도할 때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갑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채권에서 전부 다 오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채권. 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그래서 545페이지 임대차 의해 보시면 1. 성질 기억하시겠죠? 낙성, 유상, 쌍무. 그 다음에 임대차 성립 1.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자, 그 다음에 목적물, 적어도 임대차의 복질적 요소인 목적물과 차임은 반드시 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임대차 목적물은 물건이죠. 전세권 목적은 물건 중 동산 안 되고 부동산이었는데 임차권 대상은 뭐다? 물건. 세 번째, 임대인은 임대나 소유권이나 또는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타인 소유물도 임대차 성립시킬 수 있죠.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이듯이 타인 물건 임대차도 유효하다. 네 번째, 차임 지급은 요소다. 차임은 금전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소비대차, 사용대차는 생략하겠고요. 물권화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549페이지 갑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무슨 기간이요? 기간. 자, 존속기간. 임대차 존속기간. 존속기간. 네, 과거에는 최장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헌 판결로 해가지고 이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 제한 받지 않고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 제한은 없습니다. 최단기 제한은 없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기간 제한 없이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쪽 저쪽 통과할 수 있다. 해볼까요? 기간을 약정했을 때, 그죠? 과거에는 뭐가 있었는데, 최장기가 있었는데, 이 최장기가 현재는 뭐가 됐다? 삭제되어 있다는 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기간 약정 없으면 특징. 당사자 양쪽.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나눠본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인이 통고를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야지 끝나고 임차인이 만약에 통고를 하게 되면 1월이 지나면 끝나고 동산은 이쪽 저쪽 관계없이 요거는 5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여기 6 있고 1이 있고 5가 있어서 600이 1은 5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5조 기간 약정 없으면 이쪽 저쪽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과할 수 있다는 거. 네, 635조는 기억해 두세요. 600이 1은 5.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임대차 갱신 있습니다. 갱신. 네. 갱신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뭐 하는 거죠? 합의. 자, 합의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번 합의 갱신할 수 있고요. 둘째는 이제 법정 갱신이 있습니다. 무슨 갱신이요? 법정 갱신. 그래서 법정 갱신 사유가 있거든요. 그 사유를 보니까 특별한 데는 없고요.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됐다. 기간 만료가 됐는데 주인께서 상당 기간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를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제기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전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전 계약대로 그대로 뭐요? 네, 자동으로 갱신되는 겁니다. 무슨 갱신이요? 전 계약서 똑같이 갱신되는데, 다만, 기간만큼은 뭐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값도 뭐 할 수 있고, 통고할 수 있고, 을도 뭐 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여기 600이 1은 5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나가라면 6월이고, 임차 나가면 몇 월이다? 1월. 동산은 5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동산 필요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법정 갱신은 이 통고하고 연결됐다는 것을 기억할까? 무슨 갱신은? 법정 갱신은 여기 뭐예요? 여기 해지 통고 있죠? 이 말하고 꼭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법정 갱신되면 끝에 꼭 통고란 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기억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동 갱신되면 일로 갑니다. 아시세요? 해지 통고 이야기를 했고요. 묵시 갱신 한 번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뭐
처분 능력 없는 권한 없는 자 단기 임대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효력 들어가서 임대인의 권리 이런 거예요. 임대인의 권리는 임차인의 뭐로 작용하고요? 의무로 작용하고요. 거꾸로 임대인의 의무는 뭐예요? 임차인의 권리로 전환되는 거니까 상반된 이야기죠. 자, 552페이지 가보세요. 임대인의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주인의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주인의 3대 의무. 자, 이건 여기서 했어요. 아까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기 보시면은 552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거기 목적물 뭐할 의무? 인도해서 수선해 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목적물을 뭐 해야 되고요? 인도해야 되고요. 인도한 다음에 땡치는 게 아니고 뭐야? 수선 유지 의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수선 유지, 지금 요 수선 유지 의무, 필요비 상한 청구권, 임차권 양도, 이 전부가 임의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이요? 임의 규정 성격 같습니다. 그래서 수선 유지 의무는 임대인이 있습니다만은 C에 보시면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수선 유지를, 자, 갑이 부담해야 되는데 누가 부담한다? 갑이 부담하지 않고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으면 이 특약은 뭐하다? 유효해요. 단 이 특약도 어디까지? 대수선은 아니고 어디까지? 소규모 수선 여기까지만 특약이 유효하고요. 대파선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여전히 주인한테 있다. 고 C하고 D를 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수선 의무 면제 특약 유효해요. 그러면 임차인이 수선해야 돼요. 단 수선 의무도 대규모 수선, 대파선 수선은 여전히 누구의 의무다? 임대인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소규모 수선까지만 특약이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자, 우측에 방해 제거 의무가 있죠. 네, 간단합니다. 주인은 첫 번째 을한테 목적물을 뭐 해야 되고요.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 또 인도하고 땡치는 게 아니고 존속 중 뭐야 수선 유지할 의무가 있고요. 또 임차인이 방해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방해 뭐 할 의무가 있다? 제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어디서 오는 거다? 목적물 사용 수익을 을이 갑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갑은 인도해지고 또 존속 중 수선할 의무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에 553페이지 임차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1번이 임차권 타이틀 별표해 두시고요. 그 임차권이 바로 뭐예요? 목적물 무슨 권? 네, 사용 수익권인데 이걸 물권을 구성하지 않고 채권에 있다는 거, 채권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네, 이건 다른 거 아니고요. 채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는데 뭐예요? 불리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물권화 시켜줘서 좀 보호를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건 순수한 뭐다? 순수 채권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채권을 만약에 등기를 만약에 할 수 있다고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화 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 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그게 몇 조? 621조에서 그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지 등기상입니다. 비교할 게 뭐냐면 물권법의 전세권은 물권법의 무슨 권은 전세권은 머스트 등기 뭐라고요? 근데 채권의 무슨 권은요? 채권의 임차권은 영어로 하면 캔 등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준데 등기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되면 이것도 족보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토지를 뭐 했는데 토지를 임대차에서
토지를 뭐 해서 임대차에서 이 토지 임차권을 등기를 안 했어요. 등기는 안 했지만 건물을 뭐 해서 신축해서 건물을 뭐 했다? 등기했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빈 토지에 대해서 을이 건물을 신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았다. 근데 건물 신축 등기를 7월 1일에 한 이후에 갑이 돈이 필요해서 여기다 저당권을 붙여서 등기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건물 등기 족보가 토지 등기 족보보다 빠르기 때문에 혹시 이 토지가 뭐로 넘어가서 경매로 넘어가서 그죠? 새로운 주인 병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빠르기 때문에 이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예, 그게 밑에 622조입니다. 몇 조요? 622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물권화, 물권에 접근시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은 626조가 나왔습니다.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상한 청구권. 아까 있었습니다. 수선 유지는 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달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아까 그래서 수선 유지가 뭐다? 필요비. 자, 계량 비용이 있어요. 그걸 유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니까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유익비는 즉시가 아니고 뭐다? 계약이 종료 후 들어가야 돼. 찾겠습니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뭐다? 종료 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626조 기억하시고요. 유익비 청구 들어가게 되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계산한다? 임차인이 계산해야 됩니다. 지출 금액 또는 뭐다? 증가액.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할 것이다? 임대인이 선택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혹시 마지막 데드라인 이런 걸 청구하지 않고서 목적물을 그만 뭐 했을 때 반환했다면 반환했다더라도 반환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몇 개월? 6개월. 원래는 지출 즉시 종료 후 들어가는데 이런 걸 청구하지 않고 그냥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반환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6개월 내 행사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왜 6개월일까요? 글자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필요비하고 무슨 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여섯 개. 626조 한번 비교해 두세요. 그래서 우측에 555페이지에 쭉 가시다가 거기 보시면은 디귿 있어요. 디귿.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자, 그리고 이 필요 유익비 가지고 잘하면 이걸 이제 점유증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 무슨 권? 유치권 사수입니다. 그리고 이 626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채권 이야기는 임의 규정 기억하면 답이 떨어질 거예요. 채권 이야기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비용 상한 청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야기가 이제 얘기 됐고요. 557페이지 가시면 이제 건물 임차인에 뭐가 나오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무슨 청구권이요? 그럼 이제 부속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지상물이 있어요. 뭐하고 뭐요? 자, 그럼 여기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이라고 돼 있죠. 그럼 옆에다 써보세요. 비교가 뭘까요? 토지 임차인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이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 무슨 물? 지상물하고 뭐다? 부속물.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빌려줬을 때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사라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는 뭐예요?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부속물 뭐다? 매수, 청구권 이야기를 가지고 놀아야 되고요. 토지를 만약에 뭐 했으면? 임대차 했으면 토지 임차인 여기다 건물을 뭐 했을까요? 이렇게 신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이 건물을 갖다가 여기에다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뭐죠? 이때는 지상물 뭐다?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있고 빌려 쓰는 을이 있어. 그죠? 건물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임차인 있으면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이건 갑 거니까 이걸 사람 말은 말이 안 되고 이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얘기해야 될 것이고 여기는 이 건물이 누구 겁니까? 을 거니까 이 토지 주인한테 이 건물을 뭐 하셔? 사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하고 뭐를 구별하셔야 돼요? 네? 부속물하고 뭐하고 지상물을 먼저 비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속 매수용권을 가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의를 얻었거나 뭐였거나 또는 산 경우, 그러니까 건물 임차인이 동의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누구의 것을 이 주인의 부속물을 뭐한 경우 샀을 때 그때 비로소 뭐다? 부속 매수용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물 매수용권은 이거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뭐냐면 먼저 기간이 만료가 돼야 돼. 뭐가? 기간이 만료가 돼서 토지 임차인이 한 번만 더 갱신을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청구를 들어가서? 갱신 청구권 들어가서 만약에 주인이 예스를 하면 뭐가 되고? 갱신이 되는 것이고 던져가지고 노, 거절했다면 이때 비로소 뭐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용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갱신 청구에서 노, 갱노. 여기는 뭐다?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 그래서 동매, 여기 뭐다? 갱노.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몇 가지 참고해 볼게요. 557페이지. 요건의 비, 부속물.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소에 속하고요.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상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B번을 다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B 체킹하세요. 디귿의 B 똑같습니다. 이거든 을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 뭐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 특히 차임 연체로 만약에 뭐 당한 경우에는? 해지 당한 경우에는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어요? 자기 할도리를 하고 됩니다. 차임 연체로 해서 만약에 해지 당했다. 자기 할도리를 못했잖아요. 그럼 무슨 청구권?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 청구권은 글자는 청구권이지만 청구권은 실질은 뭐다? 형성권의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권이요? 형성권.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갑 동의 없이 뭐 없죠? 갑 동의 없이 그대로 일방적으로 뭐가 된다? 일방적으로 매매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던지면 상대방 예스노가 없어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따라서 사야 된다는 거. 무슨 권? 형성권. 그 다음에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지상물 가지고도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글자가 안 맞아요. 안 맞죠? 단 매매가 된 후, 뭐가 된 후? 서로 주고받는 건 무슨 관계에 들어간다?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매매가 됐으면 서로 주고받는 것은 동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유치권은 안 되지만 갑갈세에서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꼭대기에 동시행 관계 있다.
그리고 이 청권들은 전부 다 뭐야? 이런 규정들은 강행 규정의 성격 같습니다. 무슨 규정이요? 매수청권은 전부 다 강행 규정이야. 아까 채권 이야기는 임의 규정이었는데 매수청권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다음에 558페이지 지상물 매수청구권. 자, 밑에 보니까 한자 들어가 있네요. 해지 통과하고 해지가 있네요. 해지 통과하고 뭐하고? 해지.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자, 이기 연체했다. 뭐 했다고요? 이기 연체당해서 해지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을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기간 뭐가 없어서? 기간 약정이 없어서 뭐 당했다? 무슨 통고? 해지 통고 당했어요. 그럼 을한테 이건 규칙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서가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못 던진다고 그랬죠. 근데 잘못이 없는 경우는 매수 청구권 던질 수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자 조심하셔야 돼요. 해지인지 뭔지. 이게 해지인지 해지 통과 붙은 건지를 한번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559페이지. C. 지상 건물이 객관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객관적 가치 여부를 묻게 되면 또 가치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묻지 않는다는 것. 네, 그 다음 밑에 D 마찬가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60페이지 가면 리을의 B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시행관계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청구가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되고 매매가 되면 서로 주고받는 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560페이지에 부속물 매수권하고 비용상권 딱 규정 조문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560페이지에 차임증감 청구권,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 형성권.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가 멸실했을 때 임차인 귀책사유 없이 일부가 멸실됐습니다. 그럼 느낌상은 당연 감액처럼 느끼죠? 그럼 차임이 당연 감액되는 줄 알았는데 당연 감액이란 말은 없고요. 네? 별도로 뭐 해야 된다? 감액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머지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죠? 그럼 뭐 할까? 당연 해지 된 줄 알았는데 당연 해지는 말은 없어요. 별도로 뭐 해야 된다? 별도로 뭐 해야 된다? 해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문제 풀 때 당연 해지 없고 당연 해지 없고 당연 감액이 없습니다. 실제로 해제해야 되고요. 실제로 해제해야 되고요. 실제로 감액을 청구해야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조문 조심하셔야 돼요. 당연 해제, 당연 해제, 당연 감액 없고 별도로 해제, 별도로 해지, 별도로 감액을 청구해야지 된다는 거. 다음 563페이지 차임 연체 2기라고 돼 있네요. 몇 기가 아니고 3기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법 임대차 2기, 주택 임대차도 2기입니다. 근데 상가 임대차는 3기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몇 기? 3기. 자, 해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넘기시 마찬가지 임차물 보관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 있다는 것. 유치권자도 선관주의, 임차인도 무슨 주의? 선관주의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